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대학생 여러분. 저는 변호사 한우성입니다. 여러분,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재판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? 없을 것 같죠? 아니요, 많습니다. 이혼 소송이 바로 그런 경우죠. 고맙다는 말, 그 힘. 참 대단하죠. 저도 가끔 고맙다는 말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더 늦기 전에 이 말을 전하고 싶네요.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분이 얼마 전에 그 물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. 예. 무슨 짓입니까? 평상시 고맙게 생각한 건 진심입니다. 필라테스 건도 그렇고. 이렇게 드러나면 일에 지장이 많습니다. 이왕 이렇게 된 거 웃으시죠?